가정에서 배우는 구트리 홈스쿨링. 신청 문의는 영상 아래 자세히 보기를 확인해 주세요. 와우! 숲성품 창조학교 친구들 안녕! 뽀레 선생님과 함께 경청 숲성품 가학놀이를 재미있게 해볼 거예요. 오늘은 씨앗을 심고 키우며 쏙쏙 싹이 트는 과정을 눈으로 경청하는 관찰 교구를 소개해 줄 거예요. 준비되었나요? 뽀레 고고! 뽀레 선생님과 함께 심어볼 씨앗은 바로바로 유채와 다채 새싹이에요. 유채와 다채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새싹이에요. 몸에도 좋고 키운 것도 아주 쉬워요. 먼저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씨앗을 심을 컵과 흙이 될 압축 배양토, 그리고 화분 홀더와 리본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유채 씨앗과 다채 씨앗이에요. 친구들, 왼쪽에 보이는 것이 유채 씨앗이고요. 오른쪽에 보이는 게 다채 씨앗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샬레에 넣어봤어요. 씨앗 모양이 비슷비슷하죠? 씨앗만 보고는 어떤 식물인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씨앗에서 싹이 나고 자라면 잎의 모양과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씨앗은 이렇게 작고 딱딱하지만 이 씨앗 안에서 초록잎이 나오고 예쁜 꽃도 핀답니다. 정말 신기하죠? 선생님은 유채 씨앗과 다채 씨앗 모두를 심어보기 위해 압축 배양토 두 개를 준비했어요. 먼저 압축 배양토를 흙으로 불려볼게요. 압축 배양토를 종이컵에 넣고 물을 배양토가 잠길 만큼 부어주세요. 이때 따뜻한 물을 부으면 조금 더 빨리 불어나요. 배양토가 불어날 동안 화분이 될 컵을 멋지게 꾸며볼 거예요. 사인펜이나 색연필을 그림을 그리거나 스티커를 붙여서 컵을 꾸며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오늘 멋진 스티커를 가지고 꾸며볼 거예요. 속에 들려오는 딱따구리만큼 마지막으로 리본을 붙이면 완성! 듣고 맛있는 벌레. 이번에는 화분을 보관할 화분 홀더를 꾸며볼 거예요. 선생님은 미리 꾸며보았어요. 내가 키우는 새싹 이름을 적고 하루에 한 번 눈으로 경청해주면서 새싹이 잘 자라도록 보살펴 줄 거예요. 친구들, 포레 선생님이 물에 담궈둔 배양토가 잘 불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충분히 불어난 배양토는 고운 흙이 되었답니다. 흙이 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린 우리 친구들 참 잘했어요. 포레 선생님과 함께 이번에는 씨앗을 심어볼게요. 내가 꾸민 컵 위에 뚜껑을 뒤집어 올려주세요. 뚜껑 안에 흙을 살살 넣어주세요. 이때 작은 숟가락을 이용하면 흘리지 않고 잘 넣을 수 있어요. 소리 깨꼴깨꼴 노래하는 소리 듣고 춤추며 모여든 상세 친구들 모두 함께 봄을 노래해요. 랄랄라 숲속에 봄이 찾아왔어요. 흙을 다 채웠으면 씨앗을 올릴 거예요. 씨앗이 골고루 뿌려지도록 손가락으로 조금씩 집어서 흙 위에 뿌려주세요. 씨앗이 한 곳으로 몰리지 않도록 골고루 뿌려줘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싹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한답니다. 여기서 잠깐! 색사채소는 어두워야 싹을 틔우는 식물이에요. 싹이 트기 전까지는 햇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둬야 해요. 뿌리를 내리고 새싹의 키가 자라는 모습이 보이면 밝은 곳으로 옮겨주세요. 랄랄라 숲속에 봄이 찾아왔어. 친구들, 씨앗이 자라는데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맞아요, 물이지요. 분무기를 이용해서 흙이 촉촉하게 젖도록 물을 뿌려주세요. 매일매일 흙이 마르지 않도록 하루에 한두 번 물을 주면서 씨앗이 어떻게 변하는지 눈으로 경청하며 관찰해보세요. 내가 꾸민 화분홀도에 씨앗을 넣어보세요. 화분을 넣을 때에는 컵을 먼저 홀도에 넣고 흙이 쏟아지지 않도록 뚜껑을 조심조심 올려요. 씨앗이 쑥쑥 자라도록 좋은 말을 들려주세요. 씨앗아, 사랑해.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고마워. 영차, 영차. 우리 친구들의 소리에 경청하며 새싹도 쑥쑥쑥 자랄 거예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줄 유채 새싹과 다채 새싹을 미리 심어보았어요. 새싹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한번 볼까요? 짜잔! 유채 새싹과 그리고 다채 새싹이에요. 유채 새싹 잎과 다채 새싹 잎의 모양도 색깔도 조금씩 조금씩 다르죠?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새싹에는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음식에 넣어 먹으면 아주 좋아요. 선생님은 비타민이 많은 새싹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보고 샌드위치에도 넣어보고 샐러드에도 넣어볼 거예요. 아, 그리고 바게트빵을 이용해서 맛있는 브루스케타를 만들어서 가족과 파티도 해보고 싶어요. 우와, 생각만 해도 정말 신나요. 친구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새싹으로 어떤 요리를 해보고 싶나요? 포레 꾸꾸! 경청하는 친구들, 경청이란 무엇이었죠?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잘 집중하여 들어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정해 주는 것. 봄의 소리와 변화에 잘 집중해서 초록빛 새싹을 틔우는 새싹처럼 우리 숲성품 창조학교 친구들도 다른 사람 말에 경청하고 공감해 주는 멋진 친구들이 되기로 포레 선생님과 꼭꼭꼭 약속해요. 포레 꾹꾹.